어이가 없다. 할머니 정성시대 화이팅! 에이, 팀명을 잘못 지었어. 할머니가 아니죠, 네. 솔직히. 언니들이구만. 왜 네, 언니들이죠. 왜 네. 노래가 좋아에는 어떻게 나오시게 됐을까요? 우리 친구들이 다 60대, 70대 후반 친구들이에요. 근데 정말 배움의 첫 발을 디디면서 너무나도 설레이고 행복했고 정말 어느덧 졸업을 앞두고 있어요. 2월 달에 다시 한번 좋은 추억을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. 곧 2월에 이제 졸업을 하신다는데 축하의 의미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, 우리? 감사합니다. 그 오죽하면 배움에 한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70 가까운 나이에 공부를 하셨겠어요. 그때 당시에 이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그 학업에 대한 한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? 한이 너무 많았어요. 초등학교를 다니다 중퇴를 했거든요. 못 다녔어요. 그래서 검정고시를 합격을 해갖고 중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. 예, 우리 말씀해 주신 김에 우리 정임 어머님도 예.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다들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. 그런데 저희들도 집도 좀 어려웠어요. 그래서 형제는 많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 여자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가르치고 여자들은 그냥 응? 키워서 시집 보내면 남이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 다 키워서 대학 다 보내놓고 이제는 이제 기회가 왔다.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학교 문을 두드리게 됐죠. 아니 학교에서 처음 출석 같은 거 불렸을 때 막 어떠셨어요? 짜릿짜릿한가요?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. 네. 응? 선생님이 최정순! 네! 저희들이 학교에서는 전부 다 서로서로 이름을 부르거든요. 네. 아 친구처럼. 사회에서는 뭐 누구 엄마, 네, 뭐 네. 누구 마누라, 뭐 아줌마 뭐 이렇게 아. 불려지잖아요. 근데 학교만 그러네. 가면은 최정순! 네! 아하. 그 학구열이